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주천에서 우흥과 제1구간을 처음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자가용은 남은 주천 안내센터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2구간 시작점인 우흥봉국사무소에 주차를 하시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레길 시작점인 백평마을은 원이 있던 거리라고요. 이곳 주천 치안센터 부근을 원터 거리라고도 부른답니다. 원이란 공적인 일로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들이 묵었던 공공여관인데 조선시대까지 이곳에 원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료도 나와져 있고요. 이제 또 몇 년 전에 왔다가 새로 오니까 또 아주 좀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잠시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예성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물로 상당히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 뒤돌아본 주천마을이거든요. 음성저수지인데요. 물이 좀 다 빠져버렸네요. 아스팔트 길이 끝나고요. 드디어 이제 산길로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개미 정지로 일컫는 곳인데 애구의 침입을 대비하다 여기서 잠이 든 의병자 조경남의 발을 개미들이 물어뜯어 유급함을 알렸다 하여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 서나무 쉼터는 제너머 지리산 속 주민들이 남원장을 다녀갈 때 이곳 치고 가던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옹기종기 쉬어가던 옛 주막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개미 정지에서 쉬었으니까요. 이 돌계단 시작으로 오르막길을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경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아주 올라가기 딱 좋은 길입니다. 아주. 이 고개만 올라가면요, 이제 힘든 길은 끝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르면요, 구룡치가 나옵니다. 구룡치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구룡 계곡을 넘어가는 거기라서 구룡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길 진짜 좋습니다. 지산 둘레길 소나무 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힘도 안 들고 너무너무 아주 상쾌하게 좋습니다. 이쪽은요, 기가 세서 그런가 몰라도 당근을 좀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정스럽게 껴안고 있네요. 내성 마을부터 구룡치까지 2km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내리막길이 나오기 쬐는데 앞으로 나온 우흥봉 읍내까지는 고조차가 거의 없습니다. 우흥봉 읍이 해발 4에서 500m에 우흥봉 고원이기 때문인데요, 구룡치에서 우흥봉까지는 편안하게 아주 걸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도 같이 가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지리산과 좋은 지인들과 너무도 잘 어우러집니다. 사랑은 하나이어라. 두 소나무가 서로 접목돼 이 열리진 나무는 일심동체로 남녀 이성 간의 화목은 물론 깊은 애정도 그려주고 있으며 또한 비상하려는 명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이 명품 용소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거나 손을 빌면 모든 이들의 행운과 건강이 오래오래 이어진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장흥 곳씨 묘비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영부
제가 지리산 둘레길 걷는 곳마다 정말 아름답고 좋네요. 아, 지리산 좋아가지고요. 계속 지리산만 오겠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너무 좋다고요. 아, 옛날에 왔을 때는 이 집에서 전하고 막걸리를 먹었던 집인데 이제 문을 닫아버렸네요. 근데 아쉽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걷는 것도 아주 좋네요.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요 좌측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노치마을에 왔거든요. 노치마을과 갓제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 지나는 마을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마을 앞뒤로 수정봉과 고리봉이 백두대간 코스여서 산골인데도 커다란 배낭을 지고 있는 등산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네요. 여기서부터는 노치마을 사람들이 운봉으로 장을 보러 다녔던 길인데 농로와 뚝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요 덕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아주 엄청 말라버렸는데요. 이거 등록길은 아주 멋진 집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셔야지 그냥 막 가셔버리면 안 됩니다. 둘레길 코스 마지막 쉼터입니다. 꼭 쉬었다 가야 되겠죠? 막걸리 2,000원, 모주 3,000원. 가장 마을에 왔는데요. 덕산 저수지를 기반으로 터를 잡은 마을이 가장 마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화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아름다울 가짜에 단장할 자를 써서 가장 마을이라 불렸다 하는데 지금은 단장할 자 대신 사장자로 바꾸어서 쓴다고 하네요. 이제 남천 제방길을 한참을 좀 걸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 네, 담댕이하고 그림하고 잘 어울립니다. 둘레길 1구간을 마치며 지리산 둘레길은 사람과 생명, 성찰과 순례의 길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